충남 홍성군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3일 홍성문화원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2021 홍성군 자원봉사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홍성사회복지관 오왕근 관장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천사봉사자 시상, 격려사와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우수 자원봉사자 21명이 표창장을 수여받고 총 자원봉사 시간이 1,004시간 이상인 천사봉사자 25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홍성군 자율방법연합대는 홍성군 읍면에 모두 조직되어 있고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방범대 사무실로 나가 차량 순찰 활동 그리고 도보 활동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 예방 그리고 각 동네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저희들이 군수님 표창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